이러지 마. 너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내 마음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난 너한테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사랑하면 됐지. 또 뭐가 필요해? 나 오빠 정말 사랑한단 말이야. 여기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슬프고 애달픈 두 남녀가 있습니다. 이러지 마. 여기도 있군요. 아니에요. 제 마음은 누구보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까 그 여자. 사장님을 사랑해요. 넌 19이고 난 42이야. 내가 남자로 보이니? 당신이 마흔이든 50이든 내가 사랑하는 한 남자예요. 이게 웬일인가? 한 여인이 젊은 청년과 중년 남자 모두를 사랑한다니. 뭔가 숨은 곡절이 있을 법도 한데. 1999년 대만을 깜짝 놀라게 한 기막힌 사랑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만이요? 신팔매 천하제일빵 단돈 10달러의 천하진미를 CF예요? 맛보세요. 깜짝 놀랄 맛의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아유, 야! 이리야! 야! 저희가 잡은 컨셉은 니들이 빵 맛을 알아? 대만 최고의 CF 모델이죠. 어느 장소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말로 대만 최고의 유행어가 되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게 될 거라 확실합니다. 아까 그 중년의 사내는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서 잘 나가는 광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용신 씨.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좋네. 자네 회사에 광고를 맡기겠네. 능력 있고 잘생기기까지 한 그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전형적인 성공한 40대 남자였다. 헌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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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마음껏 마시자고. 자, 네. 일단 너 해. 네. 축하드립니다. 이걸로 새 광고주만 10건째네요. 다들 수고 많았어. 수고는요. 이 사장님이 하셨죠. 그나저나 결혼은 안 하세요? 그렇다. 그는 아직도 노총각. 마흔이 되도록 결혼 한 번 안 한 진짜 총각이었던 것이다. 벌써 애들이 다 학교 다니잖아요. 아, 그러다 나중에 적적하실 텐데 선보실래요? 진짜 괜찮은 분이 있는데. 됐어, 됐어. 하지만 용시엔 그에게도 애인이 있었으니. 회사에 대한 얘기를 안 했군요. 뭐 나이 차이 뭐 회사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우리 사이 전혀 눈치 못 챈 것 같죠. 바로 젊디 젊은 자신의 회사 직원 방년 19세 왕필 씨. 조마조마해서 좋겠어. 너무 어리다. 나는 재밌기만 하던데요. 예. 우리가 사귄다고 발표하면 말이야.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 몇 살 차이일까요 이게? 지금 두 분이? 제가 아깝다고 그러겠죠? 뭐야? 둘은 나이 차이를 넘어 서로 깊게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던 것이다. 23살. 그럼요. 어, 진짜 괜찮겠어? 네. 조심해야 돼. 괜찮아? 네. 아, 위험해. 자, 이제 너 혼자 가는 거야? 그때 이 젊은 청년은 누구란 말인가? 이 꼭 잡 어때? 그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 삼각관계가 아닐까. 왕페이가 설마 같은 장소에서 두 명과 더블 데이트를? 아무튼 이쪽도 정겹기는 마찬가지인데. 과연 그녀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숨은 사연이 있는 것일까? 왕페이는 금슬 좋은 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너무해요. 나도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아빠는 엄마밖에 몰라. 너무하긴. 아빠는 네 엄마밖에 없다. 나 참 서러워서. 너무 그러지도 마세요. 저도 애인 있어요. 애인에 그래? 대한 이야기를 흘리는 왕페이. 늦게 들어오더니 데이트하는구나. 네. 어떤 사람인데? 아빠랑 비슷한 사람. 역시 우리 딸이 눈이 높아.
부모님은 앞으로 닥칠 큰일을 모른 채 다큰 딸의 애인 이야기에 아니, 좋기만 하다. 아이스크림을 왜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먹어도 질리지도 않아? 응, 아무리 먹어도 좋아. 다시 의문의 젊은 청년과 다정한 한때. 나 이쁘잖아. 귀엽지? 반했지? 사랑스럽지? 아 예. 아 저기 대만에서 먼저 했던 거군요. 하여튼 젊은 애인과 다니다 보니 용신 씨 갈 곳 안 갈 곳 다 가게 된다. 왕페이를 따라온 나이트클럽. 그런데 용신 씨에게 문제가 생겼다. 아니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 바로 나이트클럽의 연령 제한. 진짜 웃긴다.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아 너무 나이가 많다고요. 그렇다. 바로 골드카드. 잘나가는 광고회사 사장 용신 씨. 한 번에 VIP임을 증명하고 무사 통과. 늘 젊은 감각을 요구하는 광고회사 사장인 그는 나이에 비해 젊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때문에 19세의 애인과 어느 곳을 다녀도 즐거운 데이트가 됐던 것이다. 나이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 결국 결혼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네 뭐? 40살 남자랑 결혼? 네 말도 안 돼. 42살이라니 나이 많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빠랑 비슷하다고요. 나이가 비슷하단 거였어? 네. 그녀의 결혼 사수. 이러면 안 돼. 부모님의 결사 반대. 아빠. 하여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그녀의 노력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애교로 승부. 엄마. 두 번째, 평소 절대 안 하던 집안일 돕기. 걱정을 하시겠죠. 23살 차이. 모른 척을 넘어가긴 어렵죠. 하지만 엄청난 나이 차이를 가진 남자와의 결혼 승낙이란 부모로서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 결혼을 반대하는 마음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았던 것이다. 엄마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야. 또 아까 젊은 남자 친구는 네. 이제 어떻게 되는지.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마지막 미책. 밥 굶기.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거는 먹어. 아, 장난 없이 못하는 거예요? 네, 뭐 먹어야 되잖아. 어? 예. 글쎄 먹어봐. 좋다. 그럼 일단 집으로 데려와.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든가. 부모님들은 그녀의 나이든 남자친구를 집으로 부르게 된다. 아 배고파. 아 얼마나 얄미울까요. 네. 40대가 되어서 자신의 연배와 비슷한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야 하는 용신 씨. 그래 입장 곤란하겠어요 사실. 어머, 지금 떨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 얘, 더 쑥스럽기만 한데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아, 들어가자. 기다려온 순간 드디어 왕피의 부모를 만난 용신 씨. 어, 그래. 인사하세요. 저희 부모님이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운명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 오빠 너무 사랑한단 말이야. 아이스크림 왜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먹어도 질리지도 않아? 아무리 먹어도 좋아. 이제 너 혼자 가는 거야? 어? 어? 앞에 보고. 아 괜찮아. 그랬던 것이다. 왕태희의 어머니 민춘샤는 젊은 시절 용신 씨의 애인이었던 것이다. 所以当然这个这个非常惊讶，他接受苏联华山这片，就是等于说当时从来没有提这一段，然后蹦出这么一段的出来，那当然是非常的惊讶，甚至于当时也是他们两个也是交往了快
两年多，因为那时候男生比较保守一点，所以他说希望说能够去结婚。可是，在那个时候的女生好像就是会比较，每一个大家都是很勤劳的这个工作，可是他觉得这个女生不但说很认真的工作之外，好像他觉得这个女生很喜欢看书。他就说他这么说喜欢看书的女生，就是会比较有气质，比较美，所以他非常的欣赏她。那当时也是他们两个。 성격기에 그지없고 서로 헤어질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 서로 깊게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아무리 이래도 소용없다니까. 자네를 뭘 믿고 우리 린샹샬 주나. 지금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제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린샹샬 정말 사랑합니다. 어리먹는 소리 하지 말게. 그 당시 무인풍 용시엔 씨를 탐탁치 않게 여기던 린칭 씨 아버지는 결혼을 극구 반대했던 것이다. 열심히 성공해서 결국 가족의 반대에 밀린 린칭샤 씨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된다.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를 잡을 수 없었던 용시엔 씨. 그는 꼭 성공해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뺏기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지만 그 사람이 바로 헤어진 첫사랑의 딸일 줄이야.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크게 충격을 받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이미 딸과 깊게 사랑하는 사이가 된 용시엔 씨.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왕페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린칭샤, 아내, 왕페이 어머님과의 일은 이미 추억으로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큰 충격에서 헤어난 아버지. 나도 이 결혼을 허락하네. 우리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고맙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해주게. 아버지는 한 가지 조건으로 결혼을 승낙하게 된다. 헌데 그 조건이란? 그게 뭡니까? 내 아내와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어요. 물론입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왕페이뿐입니다. 사나이로서의 약속이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 즉 첫사랑의 여인과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결혼을 승낙한다. 算说他说一听到说他说当时那种感觉，就是当时事后，这个他们很正感，也是事后就是等于说大家谈了才讲这个。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용시엔 씨. 22년 만에 그녀의 딸과 결혼을 올린다. 주위 사람들은 중국 속담처럼 어머니가 진 빚을 딸이 대신 돌려줬다고 기뻐하며 축하해줬다고 한다. 어머니에 이어 딸과 사랑하여 끝내는 결혼에 성공한 이 남자. 결국 어머니와 딸의 남자 보는 눈은 같았던 것일까.